진짜 내가 무슨 파티를 기획하거나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입장이면 무대 진짜 세워주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또 시즌 5 무사히 잘 끝냈고 어땠어요? 어땠어? 좋았죠. 저는 시즌 5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P2P가 이걸 소개하는 장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분들을 좀더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즌 6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네. 확실히 그동안 시즌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에 비슷한 게 많이 오잖아. 뭐 예를 들면은 막 언혜주 한창 딱 등장해서 뜰 때는 다 언혜주 같은 거 보내고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거의. 저번 시즌에는 내가 들으면서 아 내가 랩을 같이 막 피처링 하고 싶다 그런 노래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시가 또 등장했네. 헬로. 오 오늘 모자가 좀 패셔너블하네. 아 예. 싫어. 아예 이제 댓글도 안 해. 어 옷 신경 좀 썼는데 이거. 오늘도 한마디 하고 가. 너 뭐 다음 준비 중인 거 있으면은. 그 데드스탁. 그 뭐죠? 아마 12월에 나올 것 같아요. 데드스탁이 뭐죠? 모르니까 사람. 데드스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가세요. 네. 수고했어요. 아, 이 노래는 내가 랩 피처링하고 싶다. 이런 노래가 저번 시즌에 많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막 참여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고 이거 좋다 진짜 감상하고 싶은 노래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았던 시즌이 아닌가. 저번에는 우리가 각자 픽을 뽑아서 이제 각자 서포트를 해줬잖아. 그래서 너는 팀의 나이? 안녕하세요. 팀의 나이 나이독 베이비 키드입니다. 가자. 전현재 군이랑 연락이 돼서 저는 피처링을 했어요. 완성된 상태고 노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뮤직비디오에 돈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준비되면 연락 주겠다 해서 하는 중이고. 근데 이번에는 딱 한 명 뽑아서 모던 아트 소사이어티의 이제 촬영 제작진인 더 컷에서 뮤직비디오 찍어주는. 저번 2교처럼 아티스트 입장에서 진짜 고마운 그 기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즌5에 원픽을 또 뽑아야 되는데 나 때 소개된 사람이 반누아르랑 웨레마랑 제이형까지 였을 거야. Bring the motherfuckers and these hoes in my house. All I got is bounce but I'm proud of my just go. We top of this beat like whoa. 11pm lot, then lot, whoa. 노래하고 싶어 저스틴 베버처럼 공을 던지고 싶어 마이클 조던처럼. 그리고 허피가 릴보살이랑 영심이. 근데 이제 그런 욕심 따윈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먹을 빵을 벌러 가. 마이작은 만들기가 빡대는 가루든 빅다밤만이라도 깜깜한 너든 메스 벗어날 수 있다면 야 난 좋아. 유리코가 레스티 키즈랑 늘보랑 스시 위시 피시. Fuck your bitches on my way, you speeding motherfucking fake. Double now we keep it real, the nasty trapper on my back. 세상은 미쳐 돌아가 내일이 있긴 한 걸까. Download sky scanner. 100kg 간소한 짐 가방도 꽤마. 나는 곧바로 딱 느낌 왔어. 저도 한 명 있어. 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셋 좀 늦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눈치 봐갖고. 일단 골랐어요. 그래 그러면은 해봅시다. 하나 둘 셋. 99 레스트 키즈. 그러면 2대1로 레스트 키즈 갑시다. 네,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가수결로 갑시다. 일본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일본은 회사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회사 지원도 있고 나도 그거였어. 그리고 나는 아까 레스트 키즈가 너무 셌어. 진짜 내가 무슨 파티를 기획하거나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입장이면 무대 진짜 세워주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혼성 듀오가 진짜 2021 비주가 2021 처리함이에 없잖아. 아쿠아가 진짜. 응 아쿠아가 진짜 커먼 바비걸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즌5의 원픽은 이제 99 레스트 키즈 축하드리고 이제 더 컷이 뮤직비디오를 공짜로 찍어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시즌 6 때 새로운 또 음악들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